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말씀과 찬양의 오세강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 저지르고 성장하자.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배를 타지 않았으면 아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일은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냥 그 배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주님께서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평안함 속에서 야 진짜 이제 안심할 수 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서서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벌어진 일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환경들 속에서 베드로는 그의 진짜 믿음 없음을 아마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셔서 이민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또 막 개척도 해보고 또 개척하면서 교회를 정리해보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스스로 저를 굉장히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우 그때 한국으로 오지 않았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냥 평안하게 그냥 미국 땅에 머물렀으면 제가 이렇게 미국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교만히 행해서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길을 걸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이렇게 스스로 책망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아, 제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으면 제가 성장할 수 없었겠구나. 제가 그렇게 그런 선택이라도 때로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저질러 봤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유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 책망 받은 만큼 저의 믿음의 수준을 깨닫고 그만큼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이것을 해야 되나? 이것을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뭐 생각과 이 어떤 기독교의 가치를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의 성장과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한번 물 위를 걸어보는 거죠. 한번 목회도 해보는 거죠. 한번 사역도 해보는 거죠.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나의 믿음 없음도 보고 나의 믿음이 처절하게 낮은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보면서 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선택하고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한번 저질러보고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삶,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 저는 그것이 복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든 찬양, 복음의 삶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냥 많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정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받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가 인생 중에 처음으로 무리를 걸어본 그런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본 만큼 정말 주를 위하여 선택한 만큼 주님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낸 만큼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비결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이 찬양과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선택하며 복음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